안녕하세요. 되게 방금 누가 목소리를 바꾸시려고 준비하고 있어. 아, 아니 무인님이 이번에 편도염이 있으셔서. 아, 그러시구나. 네네네. 네.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새우새우님은 되게 잘 알고 계세요? 유튜브에서 한 번씩 봤거든요. 저를요? 네. 왜요? 아니 근데 호탕한 여자 괜찮잖아요? 아니요. 너무 심심하게 막 시시하게 막 감추고 막 그러시는 분들은 아 별로야. 맞아. 별로지. 아, 요새 것들은 다 밝히고 딱 대놓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지. 저 섹스하고 싶어요. 원래 자주 이러긴 하는데 동생이 요즘 외로워서 아 주변에 참한 남자 없나 그랬는데 딱 키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론 우결 경험이 예 그거 우결 하고 나서 되게 그 주변에서 역겹다고 많이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. 예, 그 멘트들이 좀 역겹다고 막. 아, 근데 키드님 요즘 봐봐요. 요즘 네. 우결 추세가 알콩달콩한 우결도 있지만 티키타카 잘 되는 우결도 있고 좀 친한 친구 같은 우결도 있고 여러 가지 우결이 있잖아요. 그런 와중에 저희 동생 얼마나 털털하고 할 말 안 가리고 썩썩하는데 그럼 이 정도면은 우결 할 만하지 않을까요? 썩썩하고 털털하면은 거의 한 3주면은 방구도 트지 않을까요? 그러면은 3주에 방구 틀 것 같다 그랬잖아요. 요즘 요즘 국물이 2주래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근데 잠깐 지금 안 팔리는 재고떨이 하는 그런 그 타임세일 그런 마트 9시 넘어가지고 반값 할인 그런 말투로 좀 뭘 팔아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제 좀 장점을 소개를 해야지. 본인 어깨를 본인 해보세요. 키드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요? 네. 만 28세요. 만 28세요? 네. 오빠! 아 일단 뒷구 친척 먼저 갈게요. 잠시만요. 아 한쪽은 연상 좋아하고 한쪽은 연하 좋아하고 딱 맞네. 그러네. 연하 좋아하세요? 그럼요. 예. 오빠! 세상에 오빠 소리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. 박수친다. 아 나 된 건가 봐. 나 시식 가나 봐. 시식 가나 너무 갑작스러워.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. 그럼 본인 어필을 해봐. 소개해봐. 저는요. 키드님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저 되게 착하게 말하지만은 살짝 까면은 좀 매운 남자? 저는 매워 보이지만 속에 까놓고 보면 달달한 맛이 있는 그런 여자거든요. 맛있겠네요. 맛있겠죠. 구미가 땡기는데? 주로 하시는 게임 어떻게들 뭐 있으세요? 저 대충 알지만 그래도 형식상. 저는 근데 진짜 총 쏘는 거밖에 안 해요. 총 쏘는 거? 롤 안 하세요? 저 만년 그 실버 브론즈에서 못 벗어나거든요. 오 딱이네. 그 새우새우님은 뭐 어떤 게임을 어떤 걸 하시는지? 저는 일단 롤 5년차 부실골이고요. 배식이래. 배그랑 레식에 관심이 있지만 총소리가 무서워서 아직 도전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아 괜찮아요. 그 레식 그 시작해가지고 그 울면은 하다 울면은 그거 유튜브 각이거든요. 야한 유비 냄새 같은 건가요? 오빠 이거 어떻게 해? 느낌으로. 아 시나리오 완벽하게 이제, 짰다. 1톱이 한 5편 썼다. 제가 일단 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. 아 예. 아유 키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 팔았다고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진짜로? 아니지. 아유 드디어 팔았네. 아유. 아 공허. 안녕하세요. 고핑팀에서 왕따를 담당하고 있는 공파리파라고 합니다. 그게 아니라 우리 들어봐. 아, 새우 남자 소개시켜주고 있었어. 새우 누나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게 얼만큼 큰 유화각인데 날 안 불렀다고? 미쳤어? 님들 지금 옥치 아실? 님들아 옥치 말고 옥치보다 한 단계 위 RPG와 FPS를 접목시킨 타로코프 아실? 말하는 순간 바로 빽빽이를 부셔버려야지 씨발. 새우야 유키드님 타로코프 하신대. 저 타로코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되게. 미친놈인가 누나 나한테 카톡으로 김모임 요즘 왜 자꾸 저런 개똥땀 하는지 모르겠다. 조용히 해 누나 가게. 남자의 눈 돌아가지고 타르코프를 하겠다고? 씨발 남자 정도면 타르코프 해도 되지. 타르코프가 아니... 아니라 히오스를 갖고 와도 하겠다 씨발. 나도 웃겨놨어. 그날 되게 슬펐던 게 뭔지 알아? 왜 뭔데? 뭐? 히오스 방송을 하면서 약간 1000명 유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왔나 봐. 이제 근데 히오스 프로게이머분들이 다 들어오시더라고 방송에. 진짜 너무 슬펐다고 진짜 그때 보면서 아니 전 프로분들이 여기서 뭐 하세요 하면서 오.
어서오게 영웅이여.